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98쪽입니다. 일치와 화법. 자, 일치하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수일치, 시제일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 우선 교재에 나와 있는 패턴대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수일치와 시제일치는 주동수태 동동시제라는 사자성어로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례로 교재편대로 그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포인트 1. 자, 문제에서 동사에 밑줄이 그어진 경우에는 동사의 수일치, 태일치, 시제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당연히 별표 3개입니다.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가 될 수도 있음을 바로 암기한다. 그죠? 더 형용사가 복수의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old, 노인들, 그죠? 이런 것들. 또 dying, 죽어가는 사람들, 그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사절이 연결되어질 때 주어에 관계사절이 있으면 뒤에 동사의 수일치를 묻고자 하는 하나의 연막 전술이니 주의한다. 네 번째, 주어로 사용되는 명사의 수, 단수, 복수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The United States 그러면 형태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하고요. The English 그러면 영국 사람들 그래서 복수 취급하고요.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죠. 형태와 같이 단수형인데 동사 단수, 복수형인데 동사 복수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는 경우를 주의하신다. 자, news 그러면 S가 붙었지만 실제적으로 사실은 S가 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news 자체의 단어가 S를 가진 거죠. 그래서 단수 취급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분을 나타내는 주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다시피 OVD가 주어의 수를 지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부분 표시 주어. 자, 이게 뭐냐 하면 half, 절반이죠. one third, 3분의 1. 또는 the rest, 나머지. 자, 그 다음에 most, 대부분. 자, 이런 표시가 주어일 때는 당연히 of가 뭐뭐 중이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여기에 전체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왔을 때 이 전체 명사 중에서 절반, 3분의 1, 나머지, 대부분 이런 뜻이니까 이 명사가 복수라면 동사도 복수요. 이 명사가 단수라면 동사도 그대로 단수의 개념을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of the의 명사가 수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8쪽에 01번의 테마가 바로 그런 것인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9쪽 두 번째 갑니다. or, nor가 문장의 주어에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네 가지 경우는요. 보시다시피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A or B, A nor B 여기는 전부 B에 일치합니다. 평서문일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근접어구, 근접어구 즉 동사에 가까이 있는 주어가 동사를 지배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either A or B 그러면 이 B가 동사에 가까이 있으니까 얘가 neither A nor B 그러면 역시 B가 동사에 가까이 있으니 지배한다. 평서문이죠. 평서문. 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is there 그죠? A or B 그럴 때는 여기는 오히려 이 동사하고 여기가 가까이 있으니까 얘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죠? Is there A or B? Is there A or B? A 또는 B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문문에서는 A에 일치를 한다. 이런 점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문장의 주어에 관계절이 있다. 보세요. 여기에 더명사 단수가 나왔어. 그리고 후절이면 여기 동사도 단수야. 그죠? 위치절이면 또 여기 동사도 단수야.
그래서 여기 있는 명사와 여기 있는 동사 뒤에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도 일치하지만 실제에는 S니까 동사 여기도 예와 예는 수일치 태일치를 보셔야 됩니다. 결국 주어와 동사 사이에 관계절이 길게 있다는 것은 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문제화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됨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도부사 There is there라, here is here라 이런 구문은 here, 여기에, there, 유도부사, 동사 주어 패턴이니까 주의하실 것.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부정어 not과 and, but 이런 데 연결되는데요. No day but be, 이것도 be에 일치합니다. 근데 no day but be와 같은 뜻이 be, not a, be, and not a. 이때는 당연히 not a가 묶이고 and not a가 묶여서 b에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not a but b, 그죠? 이거하고 같은 경우는 b, not a를 쓰기도 하고 또는 b, and not a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not only a but also B라고 썼을 때 보시다시피 얘 같은 경우도 not a but B라는 그죠? 등이 접속사가 있는 상관 접속사 또 등이 접속사가 있는 상관 접속사가 이제 나왔을 때 당연히 B가 동사에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not a but B 같은 경우는 B를 앞으로 내서 이렇게 묶이고 앞으로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 B가 이 동사를 지배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not only A, but also B는 이렇게 바뀝니다. B, as well as A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만큼이 똑같이 이렇게 묶여서 수식어가 되고 B가 동사를 지배하듯이 여기도 묶여서 이 B가 동사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근접어 일치 법칙 그런데 이렇게 변형이 되었을 경우에는 B가 동사를 지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테마로 가실게요. 명사와 명사가 and로 연결될 경우 명사 and 명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경우 즉 trial and error 그러면 시행착오 bread and butter 그러면 버터 바른 빵 이 하나의 그죠? Romeo and Juliet 그죠? 이러면 이게 하나의 단일 개념어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의미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관사, 명사, and 명사에서는 관사가 하나라는 것은 이때 관자는 모자 관자입니다. 그래서 관사의 관자가 모자 관자다 보니까 관사가 하나면 동사도 단수고 관사가 따로따로 명사 앞에 있으면 두 사람을 두 개를 가리키니까 복수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201페이지의 플러스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 얘들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단수 취급한다. 자, 7번 가겠습니다. 첫 번째, each, every 등이 있을 때 each는 뭐 둘 중에 각각, 셋 중에 각각, 넷 중에 각각이니까 each라는 것이 주어가 되면 항상 단수죠. 그 다음에 every는 대명사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every 뒤에 명사는 블랙홀이죠. every boy and every girl 하더라도 전부 하나로 통합되는 단수동사. 결과적으로 201페이지에 나오는 개들은 body나 thing이나 one으로 끝나도 단수 취급한다. every가 이끄는 어구는 항상 단수다. each가 단수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뒤에 두 개가 있어요. either하고 neither. either는 둘 중에 하나라는 선택의 개념이고 니더는 둘 다 아니다라는 양쪽 부정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더와 니더가 어찌됐건 주어의 개념을 가지면 동사는 단수다, 싱귤러 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단수가 대세네요. 자, 그래서 201페이지 내용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밑에 예문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고요. 202페이지 단수로 취급하는 복수 형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생김새는 복수인데 단수 취급한다는 거죠.
가격이나 시간이나 거리나 중량, 이것은 시, 거, 가, 중. 첫 번째 단어들을 동그라미 치십니다. 시간, 거리, 가격, 중량. 시, 거, 가, 무. 시간, 거리, 가격, 무게는 예를 들어서 1,000톤 무겁다 그러면 1,000톤 그러면 그죠? 마찬가지로 1,000톤즈라고는 하지만 그 전체 덩어리가 하나의 개념이니까 이즈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에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대신 시간이라는 것은 5년은 길다, 10년은 길다. 예를 들어서 10 years is long to wait you. Too long. Ten years is long to wait for you. 널 기다리기에는 10년은 길구나. 그죠? 난 못 기다려. 10년 어시기 기다려. 이런 뜻인데 마찬가지로 10년 전체를 보았을 때 이지의 개념이니까 단수 취급이죠. 하지만 10년이 흘렀다. 이거는 시간이 경과한다는 거죠. 10 years가 한꺼번에 가진 않아요. 10 years have passed. 1년, 2년, 3년, 4년 누적되면서 가니까 복수다. 그런 예외가 있다는 것이고 자, 학문명 당연히 경제학, 물리학, 수학 이런 건 S를 가지고 있는 뉴스처럼 단수 취급하고요. 대신 거기 보시면 경제 상황, 물리적 현상, 정치적 견해 이런 말들일 때는 당연히 통계 자료, 통계표 이럴 때는 복수 취급한다는 거 예외적인 거 별표 하나씩 주시고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 그 다음에 학문명의 어떤 의미의 변화 이때는 복수 취급한다는 거고 별표 하나 수준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것도 단수죠. 미국, The United States, UN, The United Nations, Gulliver's Travelers, Gulliver 여행기, 그 다음 플라토의 대화, 플라톤의 대화법, 뉴욕 타임즈, 뉴스 이런 것은 생김새가 S를 가지고 있는 거지 단수 복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수 취급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203페이지. 자, both나 several, all, many 이런 것들이 셀 수 있는 명사와 늘 만나죠. 물론 all 같은 경우는 뒤에 단복수 명사를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both, several, all, many 이런 것들은 셀 수 있는 명사를 뒤에 두었을 때 항상 복수고 복수 취급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many에 있죠. 보세요. many 같은 경우는 many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근접 어구라는 말을 좀 썼는데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many는 당연히 수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뒤에 복수명사 셀 수 있는 명사가 꼭 나와야 되고 당근 동사도 복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many가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라는 부정관사를 가져오게 되면 뒤에는 단수명사가 나오게 되고 동사도 단수를 씁니다. 즉 이 명사가 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 주의하실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all은 사람을 나타낸다 그러면 복수 취급합니다. 하지만 셀 수 없는 불가사한 명사다 그러면 단수 취급하는 거죠.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은요, 잘 기억하십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A, number of는 이 전체가 many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명사가 나오고 이 복수명사가 주어가 되어서 동사는 복수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더 넘버 오브가 되게 되면 이때 뒤에 복수명사는 똑같아요. 위에 하고 같이 위에 있는 경우처럼 A 넘버 오브 복수명사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는 똑같은데 이때는 이게 수식어구가 되고 얘가 주어가 되어서 그 수 또는 그 숫자라는 개념이 되어서 동사는 반드시 단수가 나온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복수가 나오고요. 그렇죠? 주의하실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토들은요. 더 넘버 오브처럼 오브 명사가 어토들을 수식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체 덩어리로 어토들이 주어면 동사 단수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구나 절이 주어인 경우, 그쵸? 명사절 6개, 와절, 대절, 외더절, 의문사절,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 이런 것들 모두 동사가 단수 개념입니다.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구가 되는 거, 투부정사, and 투부정사는 단수 취급한다.
투부정사 단수, 동명사 단수, 투부정사 and, 투부정사 단수인데 예외적으로 동명사 and 동명사는 복수 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에서 동사는 선행사에 일치시키죠. 당연히 주격관계대명사 후 동사, 주격관계대명사 위치 동사일 때 선행사가 복수면 동사 복수, 선행사가 단수면 동사 단수죠. 뭐 그 기본적인 거죠. 다만 이제 12번 밑에 있는 부분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합니다. 자, one of the 복수명사, either of the 복수명사 이런 거인데 one of the 복수명사죠. one of the 복수명사 나옵니다. 이 복수명사 다음에 이렇게 후가 나와서 사람일 때 후가 나오고 사물일 때 위치가 나오겠죠. 자, 근데 원자리에 the only가 나와서 the only one 그리고 of the 복수명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뒤에 주격관계대명사 후나 위치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주의, 이게 선행사인데 반해서 이 the only가 강조되어서 얘가 선행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여기 나오는 동사는 이 선행사가 지배하고 여기 나오는 동사는 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지배해서 여기는 복수가 되고 여기는 단수 형태가 나옵니다. 그죠? 이거 시험에 나올 만하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법입니다. 화법이라는 것은 노레이션이라 하는데 화법이 뭐예요? 고자질하기, 일러 바치기, 이거는 간접화법이고 있는 그대로 사람이 토한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마치 연기하듯이 직접화법이라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더라, 이런 것은 간접화법이고요. 자, 꺼져! 라고 말하지 않겠어? 이거는 직접화법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용보안에 들어있는 요거를 직접화법이라 하고요. 이 인용보안에 있는 이것을 이렇게 내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간접화법이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고쳐볼게요. 이 원리만 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He says, 그는 늘 말한다. I will go to the concert. 그죠? 나는 그 콘서트에 갈 거야 라고 늘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 콘서트가 누구냐? 그죠?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로 그러한 걸그룹의 콘서트. 근데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 말을 내가 들었어. 내 말로 바꿔봐. 그가 말하더라? said. 그죠? 그는 말한다니까 그가 말하고 다니지. says. 그 다음에 여기 콤마를 없애는 대신에 요걸 없애는 대신에 접속사 that을 써주고 여기서 I는 누구야? he잖아. he로 바꾸고 will 쓰고 go to the 콘서트. 그가 그 콘서트에 간다고 말하곤 하지. 이렇게 써서 이런 걸 이렇게 일치시켜주는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그가 말했어 라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도 말했어가 되는데 다만 여기는 이를 쓸 수 없으니까 would go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제 법칙. 그래서 이렇게 시제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화법의 마음을 내 말로 바꾸면 간접화법이다.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여러분 보시면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하나씩 읽어보시고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느냐 하면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 교재에 거기 207쪽으로 한번 보세요. 중문 복문의 전환. 자, 중문. 중문이라는 건 단문 등이 접속사 단문이잖아요. 그래서 and나 but 다음에 대절을 쓸 때 접속사 that은 생략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복문으로서 주어 동사 대절 같은 경우를 쓸 때는 역시 시제 법칙이라든지 이런 수일치를 잘 조심해서 쓰시면 되고 혼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 제가 한번 뒤에서 풀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208쪽 갑니다. 자, 1번 일단 보세요. There are many a single person. 자, there is there라는 동사 주어가 도치되죠. 따라서 there are 다음에 many a single person은 many a 단수명사 person이 주어니까 후절 속에 believes가 동사니까
주절의 동사는 대어라가 아니고 대어리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1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The ideals는 명사구로 주어입니다. upon which의 upon부터 동사 앞까지, 주절의 동사 앞까지 관계사절이 쭉 들어가겠죠. 따라서 upon which American society is based is primarily인데 is based까지 미국인 사회가 기초로 하고 있는 그 이념들, 따라서 upon which American society is based가 관계사절로 묶였다고 생각하면 the ideals is primarily가 아니라 are primarily, 수일치 문제 꼭 맞으란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5번 보세요. He telephoned me. He telephoned me yesterday. 자, 그는 나한테 어제 전화했습니다. Telephoned. Sorry. Telephoned. 거기에 D자 빠졌어요. Telephoned. D자는 넣어주시고. 자, he telephoned me. Yesterday. 왜? Yesterday는 과거니까 telephoned로 써줘야죠. 오타 수정합니다. He telephoned me yesterday and said to me. 그리고 나한테 말하기를, 전화해서 말하기를, It is very cloudy here today. 오늘 여기 날씨가 잔뜩 흐리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nd에 의해서 앞에 단문, and에 의해서 뒤에 단문이 중문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and 앞에 차례로 바꿔서 붙이면 돼요. 보세요. He telephoned me yesterday를 전화해서 말했다. 그는 나에게 어제 말했지. 어제 말했어를 그냥 told me만 쓰면 told me that. 그 다음에 it was very cloudy there today. 그죠? 여기가 오늘 날씨가 흐리다고 그랬으니까 거기가 어제 날씨가 흐리다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It was very cloudy there yesterday.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된다. 자, 2번 정답.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It was very cloudy죠. 거기까지는 똑같고요. 그 사람이 전화해서 말했던 그 장소니까 대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here는 대어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말했던 오늘은 지금 생각해보면 어제잖아요. 그래서 yesterday가 되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답은 두 번째는 4번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21쪽을 한번 가보도록, 아니, 쏘리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가 시제 일치와 그 다음에 화법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보시다시피 일치 문제에서 가장 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208페이지에 보시다시피 페이지 208페이지에서 거기 나오는 1번도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하고 역시 관계사절이 들어가 있어요. 관계사절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역시 동사의 수일치 문제.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다섯 번째 문제는 화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습니다. 역시 그러면 결국 자, 화법은 이런 개념이 있죠. 시험 문제 나오는 걸 하나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는 말했습니다. said.
자, 컴마로 되고, 자,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그죠? 그렇지. 나는 행복할 텐데. 이리 썼어요. 자, 이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이걸 그대로 이제 내가 듣고,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행복할 텐데, 자, 그가 말하더라, 야, 걔가 부자라면 걔가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때, 이 말을 그가 말했습니다. said는 뭐 그냥 가고요. 얘가 평소문인데 얘를 이렇게 대수로 바꿔주고 접속사. 그리고 여기서 if I가 누구야? he야. 그리고 여기 원은 헤드피피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니까 그냥 과거로 가요. 그가 부자라면 그는 행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가정법의 동사는 간접화법 전환 시 시제가 불변한다. 이거를 하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시제가 불변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일치하고 화법에서 화법은 and나 but의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 그런 점을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요. 주어 동사 대절, and 대절일 때 and 뒤에 that, but 다음에 that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화법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정법은 동사의 시제를 원래 여기 과거일 때 여기 과거는 과거 완료로 바뀌는 게 맞는데 자 이렇게 볼까요? 이런 거예요. 그가 나한테 말했어. He said to me.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용 보호에 자 나는 went to the concert. 나 그 콘서트에 갔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콘서트에 갔었지롱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콘서트가 뭐냐? 그죠? 걸그룹의 콘서트야. 날 약 올리는 거야. 그럼 said to는 told로 써야 돼. He told me 말했어. 그리고 평소문이니까 that로 연결해.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I는 he니까 he로 바꾸고 그 다음에 went는 과거일 때는 과거에서 과거는 had gone이라고 과거 완료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to the concert라고 써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에는 가정법에 있는 대절 속의 가정법은 시제가 과거 처음부터 한 시제 앞섰기 때문에 안 바뀌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그런 점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일치 같은 경우는 주어동사의 개념을 반드시 단수는 단수, 복수는 복수 이렇게 받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The United States처럼 S가 붙었을 때 단수 취급하는 거, measles, 병명일 때 단수 취급하는 거, news, 학문명, 그렇지만 그것도 통계학, 정치적 의견, 물리적 현상 이런 것들은 동사 복수. 그 다음에 시거 가중이 전체적 개념이면 단수지만 시간의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수. 자 이런 예외적인 것을 주의해서 살피시고요. 부분 표시 알아두시면 되고 주어 동사 사이에 관계 사절이 있으면 동사와 주어의 수일치 문제를 내려는 하나의 연막전이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서 일치와 화법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일치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챕터에서 드디어 이제 일치와 화법 부분까지 마무리했고요. 잠시 쉬셨다가 계속해서 이제 약간 내리막이 되는 그런 타임에 동사, 바로 챕터를 공부하면서 앞부분을 다시 반복하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